어린이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6화 로리스턴 가든 사건 하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그렉슨 경감이 홈즈에게 짜증을 내는 사이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웃으며 다가왔어. 그의 표정에는 그렉슨보다는 자기가 한 수 위라는 자만심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지. 그렉슨 경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았어. 내가 벽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니 망장이지. 큰 실수를 할 뻔했는걸. 자, 모두 여기로 와보십시오. 그래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찾은 게 뭔지 궁금한데요. 어디,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레스트레이드는 구두 바닥에 성냥을 문질러 불을 켜고는 그것을 구석진 벽으로 가져갔어. 성냥은 불을 켜기 위해 화약을 묻힌 얇고 작은 나뭇가지를 말해. 전에 벽지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다는 건 얘기했었지? 거친 흙벽이 누렇게 드러나 있을 정도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흙벽에 피처럼 붉은 것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 알파벳 다섯 글자였지. R A C H E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레스트레이드 경감. 아, 모처럼 마음에 드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 구석이 가장 어두워서 아무도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냥 넘어가 버릴 뻔한 걸 이 레스트레이드가 찾아낸 것입니다. 범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범인이 자신의 피로 이 글씨를 썼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글씨마다 피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확실한 거죠. 문제는 하필이면 왜 이런 구석에 글씨를 썼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벽난로 위에 초가 있죠? 그것은 범행 당시 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구석은 가장 어두운 장소가 아니라 거꾸로 이 방에서 가장 밝은 곳이었던 겁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말이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네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닌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나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 레스트레이드 경감. 그래서 당신이 발견한 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뭐? 의미를 모르겠어? 하,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렉슨, 이 글을 쓴 사람은 레이첼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차마 다 쓰지 못한 거야. 확실해. 두고 보라고. 이 사건이 해결되면 그 안에 반드시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있을 테니까. 레스트레이드 경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소설로 쓰면 아주 잘 팔리겠어요. 에? 홈즈 씨, 웃으시는군요. 물론 당신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나도 이 방면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거 뜻하지 않게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죠. 뭐 아까부터 말씀드린 겁니다만 우리 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건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 건 시작해볼까요? 네? 홈즈씨, 무슨 말입니까?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한 대로 벽에 적힌 이 글씨는 어젯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쓴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가 범인이라 단정짓긴 좀 이릅니다만 뭐 충분히 범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말이죠. 문제는 제가 아직 이 방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딱 봐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겠어요?
말이 끝나자 홈즈는 주머니에서 줄자와 대형 돋보기를 꺼냈어. 두 도구를 갖고 방 안을 걷다가 멈추곤 했지. 무릎을 꿇기도 하고 배를 깔고 엎드리기도 했어. 홈즈는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가 코를 땅에 대고 사냥감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처럼 보였어. 홈즈는 내 눈으로는 별다를 것 없는 흔적들을 재기도 하고 줄자로 벽을 재면서 약 20분 정도 조사에 몰두했지. 그리고는 바닥에 쌓인 회색 먼지를 조심스럽게 모아 봉투에 넣었어. 돋보기로 벽의 글씨를 하나하나 조사한 홈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줄자와 돋보기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지. 홈즈가 조사하는 동안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두 경감은 신기한 듯 홈즈를 바라봤어. 때로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홈즈를 지켜보았지. 그동안 내가 홈즈를 지켜본 결과 그는 행동을 할 때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분명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해왔지. 때문에 난 셜록의 저런 행동들을 믿지만 두 경감들이 보기에는 영 믿었지 않았나 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홈즈에게 물었지. 이제 그만 의견을 들려주시죠. 지금 내가 두 분에게 의견을 말하는 게 두 분을 돕는 걸까요? 오히려 두 분의 멋진 추리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두 분이 너무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고 나중에 두 분께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수사는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노력해 돕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렉슨 경감, 그보다 사건 현장에서 시체를 처음 발견한 경관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경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알고 있을 겁니다. 존 랜스라는 경관입니다. 런던시 캐닝턴 파크 오들리 코트 46번지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들리 코트 46번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왓슨, 같이 가보자. 그 경관을 만나면 분명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시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꼭 듣고 싶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말대로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은 키 180cm 이상의 중년 남성입니다. 큰 키에 비해 발이 작고 신발 앞이 네모난 이상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만든 트리치노폴리라는 싸구려 입담배를 피우고 있죠. 범인은 피살자와 함께 네 바퀴 달린 영업용 마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마차를 끈 말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말의 오른쪽 앞다리 발굽에만 새 편자를 달았죠. 나머지 발에는 낡은 편자를 달고 있습니다. 편자는 말의 발굽을 보호하려고 새로 만든 얇은 판을 말해 말의 발굽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지. 여기저기 달려야 하는 말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야. 홈즈는 계속해서 경감들에게 사건에 대해 말했어. 아마도 범인의 얼굴은 붉은 편일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톱을 아주 길게 기르고 있죠. 확실할 겁니다. 뭐, 범인을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특징들이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분명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그 많은 걸 다 여기서 알아내셨다고요? 뭐, 타살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살해됐죠? 독살입니다. 그럼 이만. 레스트레이드 경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아까 그 알파벳 R, A, C, H, E, 거기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영어가 아닙니다. 독일어예요. 라헤라는 단어로 복수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너무 웃어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명심하세요.
L자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레이첼이라는 아가씨를 찾아 헤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홈즈의 말이 끝난 뒤 두 경감의 표정을 봐서야 해.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스는 입을 쩍 벌린 채 홈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 난 홈즈와 함께 존 랜스라 불리는 경찰을 만나러 갔어. 그래, 처음 시체를 발견한 경찰이지. 그의 이야기도 꽤 흥미로웠어.